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머니랑 잠깐 해안도로 쪽, 해안도로 맞나? 예, 일단은 그 바닷가 있는 쪽에 잠깐 나왔어요. 예. 보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뒤에 딱 있고 뒤에도 여기 쫙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 밑에, 여러분 밑에 있죠,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.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길인 것 같아요. 여기 오늘 날씨가, 제주도 날씨가 좀 흐려요. 뭔가 좀 뭐냐, 뿌하죠, 뿌해.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. 예, 뿌할 정도로, 예,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, 예, 뿌합니다. 뿌뿌뿌뿌뿌뿌. 예, 너무 여기는 이상하게 돌들이, 예, 이 용암, 이거 용암 같아요. 용암, 용암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용암돌 같이. 예, 이제는 역시 제주도는 용암이니까, 용암섬이니까. 야, 물은 진짜 엄청 맑죠. 물, 뭐냐, 돌이 안에 다 보이잖아요. 물이, 물, 이게 물 속에 돌 있는 거 다 보이잖아. 완전 반짝반짝. 장난 아니죠. 야, 너무 예쁘죠. 예, 물은 진짜 깨끗해. 물은 정말 그, 우리 마음 속만큼 깨끗합니다. 예, 우리 마음 속만큼 깨끗하고. 아, 파도는 진짜 세긴 하네요. 예, 엄마 파도 많이 세죠. 요리가 곧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세요. 어때요? 여기 맛있어요? 오늘은 된장국을 끓였는데 맛있네. 된장국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. 오늘의 메인 메뉴네 이거. 맛있네. 맛있어. 손가락이. 아이고, 내 진짜. 실제 드세요. 조금씩 이렇게. 뜨거운다. 네, 네. 아침에 추워요? 안 추워요?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가을이야, 엄마. 국도 마음에 들죠? 맛있죠? 맛있네, 그거.
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. 자,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태풍 온다고 해버리니까 뭘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. 무조건. 아, 된장국에 청국장을 넣어야 되는데 된장만 넣으니까 맛이 없네. 일단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는데 맛이 조금 없는 것 같아. 청국장 넣어야 맛있는데 된장이랑 같이. 역시 메인 메뉴는 맛있어. 어디 놀러 가실 거예요? 놀러 갔다 오자.